진짜 이때가 진짜 궁금해. 아, 잡혔을까? 새우는 이렇게 하면 잡히는데. 들고 나오면 돼. 확인. 잡혔을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있어. 내가 볼까요? 있어. 있죠. 새우 있어. 근데 새우가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럼 이렇게 더. 어? 하나. 잘 세. 둘. 이거, 이것도 새우 끓이면. 이거 새우 맞나? 진짜 어제 그 가무치 나온 데가 저기잖아요. 나무 쌓여 있는데. 저런 데가 저런 데를 찾아다니는 밤에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진짜 가무치 많은 것 같아. 야, 줘! 그쵸! 그쵸! 알았어요, 줬어요. 그쵸! 알았어요. 잡아줘! 빨리! 오늘 잡아야 돼. 작살 만들었잖아, 작살. 진짜 정말 그 가무치 기다리고 있을걸? 딴 데로 그 가무치가 갈 데가 없어. 다 그 근처에 있을 거야. 이쪽은 수심이 얕아서 못 나온다니까, 얘가. 안 와. 다 거기에서 맴돌고 있을 거야. 생각보다 추워서 좀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울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새벽 4시 넘어가니까 추워지니까 하나같이 다 새우 잠자고 있었어. 웃겼어. 웃다. 아, 정말 영원들 일어나서 뭔가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집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이거 갖고 와서 지붕을 만들어야 해. 낮에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밤에는 찬 공기와 야생동물로부터 무방비 상태였던 미호안의 위장하우스. 그래서 위장하우스의 2차 시공 계획은 바로 지붕 얹기. 자를 거 뼈대 내가 만들게. 이거부터 날라가. 정말 비싸네. 아, 잠깐만요. 아유. 아이고. 아, 정글을 다니면서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점점 안 좋아져. 빈속에 이렇게 하니까요. 야, 너 가슴에 뭐냐, 너? 벌레네, 벌레? 자벌레다. 자벌레. 어, 근데 이거 봐, 누에 것인가? 검은새처럼 뭐가 나왔어, 입에서. 입에서 뭐가 나왔어. 이거 봐요. 그렇죠. 가자 집에. 이 나무 놔줘야지. 아,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어. 야, 지금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고 시간 안 봐야겠다. 옛날엔